이나대 추승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교육, 피에조 밸브 구성 및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. 일반적인 피에조 밸브에 대한 구성입니다.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 피에조 밸브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피에조 밸브의 헤드 부분이고 요게 내부가 되겠습니다. 이 제어하는 피에조 펌프가 있는, 피에조 스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뭐 피에조 일렉트릭 그 밸브는 난 컨택 인젝션 하는 밸브고,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, 요게 이제 스프링 방식, 버메스 방식이라서 그 500Hz까지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에, 그리고 뭐 20만 CPS까지 할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, 그 머티리얼 리퀴드 컨택 하는 건 스테인리스 스틸 3030이나 뭐 스페셜 스틸 또는 초경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노즐의 구성은 이 노즐 부분 앞부분이 이제 빠진 형태로 봤을 때 뜯어보면 여기가 피에조 스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피에조 스택이 여기서 팽창하면서 이걸 때리면 요게 올요 안에 이제 그 뭐야 이 피에조 펌프 피에조 밸브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. 그러면 원상 복귀는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하고, 요거 구성을 보니까 요 안에 이 칩이 있는데 이 칩은 EEP 로움입니다. 뒤에서 설명하겠지만, 그래서 이게 몇번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수명 몇번 사용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, 이건 시리얼 EEP 로움이라서 한번할 때마다 이제 그 카운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그요 시스템 중에서 요 부분이 그 온도 제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.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, 요 부분이 그 노즐부,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메인 바디,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피에조 펌프 노즐부 보면은 요 안에 부분이 그 세라믹하고 이제 그 일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요게 노즐이 됩니다. 이 노즐은 그냥 안 빠지고, 그리고 이 노즐 안에 이제 또이 금속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는 노즐을 열기 위한 공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노즐의 구성인데, 노즐 부분은 요 부분이고, 여기가 이제 그 공이를 쳐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보시면 스프링은 5020, 5030, 5070, 뭐 이렇게 쭉 있는데,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이드 슬리브 오링이 있고, 뭐 오링이 있고, 뭐 노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노즐을 빼기 위해서 노즐 렌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링이 있고, 그리고 시트 있고, 노즐 있고, 뭐 스크류 슬리브 있고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사용되는 피에조 스택의 이제 PI사 제품인데, 여기 보시면 블로킹 포스가 0에서 120V, 스티프니스, 뭐 일렉트릭 캐피스턴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피에조 스택의 도면이 되겠습니다. 컨트롤러부는 이렇게 생겨 있고, 구성은 STM32F103 보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가 그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고,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죠. 그 액추에이터 보드 있는데, 여기는 아날로그 회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노즐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노즐부 전자부품을 보니까 DS24B33이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. 이게 1kg, 그러니까 와이어 하나 사용하는 4kg 바이트짜리 EEPROM,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
매뉴얼이 있어서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.